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묵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이는 숱한 생명의 탄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아기는 소망 없는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올해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이 특권과 영광을 삶에서 향유하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삽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조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저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를 폭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하늘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세상의 주로 추앙받는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참 역사의 주이신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가이사의 통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쉬하지 않고 지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 가운데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뿐인 세상 권력에 줄을 대고 그들의 들러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의 변방에 살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고제를 전하여 이 경이로운 일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올 한 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찬양과 예배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또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한 해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으로 다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과 그 복음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